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종 뭐 기술적으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좀 탁탁 올라가서 흐름을 만들어냈던 그런 흐름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오늘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듯해요.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이거 보세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오히려 10월 중순, 11월 중순 이후로 갈수록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이게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종목 흐름인 거죠? 삼성전자 엔드 지수. 그렇게 외국인들의 볼 수도 매매 있죠. 동향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외국인이 참 많이 파는구나. 근데 다행히 한 3일 동안 굉장히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끝까지 가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잦아들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좀 기관 쪽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주요 메이저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건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전망 굉장히 돼요. 근데 시세가 좀안 나올 때. 반도체는 뭐 올해 내내 좀 기대감은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딱 9월부터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오, 잘 간다, 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좀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떻게 봐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서 사야 되나? 근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더 밑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금 이 반도체 업황 나쁘지 않고, 사실 근데 다른 데서는 또 내년도 업황에 대해서도 글쎄라고 하는 쪽도 있지만, 반도체 전망이 좋다는 게 대단히 우세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믿고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은 좀 두루두루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가 움직이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미국 증시에서의 반도체 흐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과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반도체주라는 거. 이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두 가지 모두 좀안 좋네요. 네. 마이크론 어제 보니까 많이 떨어졌고요. 인텔 역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화웨이와 관련돼서 좀 건드리기 시작하죠. 지금 트럼프가 툭툭 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도 지금 현재 이 반도체주가 미진할 수밖에,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IB 쪽에서의 분석을 나온 걸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서상현 팀장하고 함께 이제 마감 전략을 얘기할 때 나오는데, 밸류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게 현재는 반도체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이 올랐어. 좋은 건 그렇죠.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미국 쪽에서 좀 많이 나오면서 더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밸류 부담,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빰한 대씩 맞은 것 같아요. 화해에 관련된 얘기, 그런 부분이 좀 나오면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오면서 또 조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보시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쪽의 반도체 소식을, 반도체 주가 흐름 대단히 안 좋았어요. 다안 좋았어요. 마이크론 중심으로 전망은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주가는 안 좋게 나온 것이 삼성전자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보니까 화웨이가 지금, 우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쪽을 보면 또 스마트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화웨이가 삼성전자 추월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화두가 두 가지래요. 탈미국, 그리고 삼성전자 추월하는 거.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폭스콘에다 이제 자꾸 수주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만이 오히려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IT가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서도 삼성전자가 조금 그래도 자꾸 눌리고 있는 게, 이런 부분도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좀 부담스러운 소식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밸류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국 쪽에 나오고 있고, 관련된 이슈들도 지금으로선 조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때요? 명성외과가 찾아본 바로는 또 어때요? 또.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타이밍 싸움인 것 같아요. 아까 종목 진단했던 것처럼. 아까 종목 진단. 그러니까 예, 좋은데 네. 지금 타이밍이 들어갈 때냐 안 들어갈 그러니까 때냐 부분이죠. 예.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솔직히 올해 내내 얘기했거든요.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근데 도대체 그게 언제 좋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더니 결국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타이밍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냥 좋아질 거다라는 말은 계속 들리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진짜 돌아서느냐, 이거를 딱 잡아야만 이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도체 가격, DRAM 가격의 흐름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8월 달 이쯤에 계속 좋아질 거다 하면서 8월 달에 실제로 DRAM 가격이 좀 올랐었어요. 스팟 가격이 오르면서. 네, 있었죠. 그때 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냐면 어제 저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컴퓨터 기기 같은 걸 되게 잘 알아요. 조립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해서 제가 뭐 살 때마다 항상 걔한테 물어보거든요. 걔가 그냥 다 해줘요. 이거 사. 그럼 저는 그거 사는 거예요. 근데 걔가 되게 재밌는 게 네. 올해 내 동안 이제 가격이 쌀 때의 부품들을 계속 모아놨대요. 네. 2019년 2월에 뭐 램을 사고 뭐 2019년 12월에 사는 게 아니라 장비를 예 걔는 거구나. 그거를 지금 사야 된다 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그 CPU랑 이런 것들을 사서 모아놨더라고요. 그게 저점이에요. 항상 보면 대체적으로 저점. 근데 그게 램을 딱 봤는데 네. 너무 잘못 산 거예요, 얘가. 아. 8기가짜리 두 개를 샀는데 삼성 것도 아니고 조금 뭐 다른 회사 걸 샀는데도 십몇만 원에 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알기로는 지금 가격이 8기가 두 개 사면은 6만 원 정도거든요. 비싸게 주고 산. 네, 그렇죠. 10만 원 네. 넘게 비싸게 네. 산 거죠. 네. 그래서 걔가 이제 그 D램 가격의 흐름을 좀 그때도 엄청 많이 떨어진 줄 알고 샀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더 그게 더 떨어져서 지금 네. 3만 원까지 왔더라. 자기도 되게 당황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이게 저점이다. 뭐 이게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흐름이 달라지는 구간. 그 구간에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을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8월 달에 올라왔던 그 D램 가격이 다시 그 전으로 저점 수준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계속 정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거는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타결된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에 올라갔지만 사실 업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런 흐름도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오히려 잘 버틴다는 게 이상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이 그 D램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도대체 언제부터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 타이밍을 듣는 것보다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사실 3분기 실적 좋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고 4분기에는 3분기보다 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러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 쪽에서 보면은 반도체 그런 흐름을 거의 같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는 여기다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폰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좀 더 우리가 4분기도 예상보다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지금 현재는 D램 가격이나 반도체의 가격의 흐름에 연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일단 예. 기반이고 이렇게 4분기에 좀 올라왔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갤럭시 폴드가 잘 팔리네. 이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 뭐 1차 예. 합의를 한다라고 했던 게 사실 10월이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같이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같이 끌고 올라왔던 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겠지만 반도체라는 업황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를 달게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요. 지금 대부분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MSCI 쪽에서 비중 조절 들어갔지 지수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지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삼성전자의 매도세로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업황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도체 좋아진다는 말이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뭐 3분기에 좋아질 거다 4분기에 좋아질 거다 내년 1분기에 좋아질 거다 결국 지금 내년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라고까지 밀려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봤을 때 아무도 못 믿겠어요. 이제 그냥 돌아가는 걸 밸류 부담이네 봐야 된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황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올라온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끌어당길 만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게 업황 자체에도 있고 시장 자체의 부분도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가 현재 조정을 받을 만한 구간에 있는데 삼성전자만 혼자 독약천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명성의 거는 시장 때문입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봤더니
아니군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럼 증권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리포트 한번 그래요.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미래세대우에서 2019년 12월 2일 그러니까 엊그제네요. 네, 엊그제 나왔던 리포트인데 내년 상반기는 스마트폰, 하반기는 또 반도체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영업이 하반기, 내년도 하반기? 그렇습니다. 예, 예, 예. 6.3조 원으로 전년 대비 41%, 전분기 대비에서도 1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거는 뭐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봤을 때 무난한 수준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갤럭시 S11이 출시가 되고요. 폴더블 효과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도체 실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분기 영업이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가는 6만 원이었습니다. 6만 원. 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얘기잖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스마트폰으로 올라갈 거고 하반기에는 반도체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아 결국 또 반도체는 내년 하반기나 돼서야 이제 다시 한번 실적을 낼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내년도 종목에선 밝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알리안츠 쪽에서 나온 것을 리포트를 제가 잠깐 봤는데 여기는 약간 좀 어떻게 보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5G 인프라가 이런 5G 관련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끌 수 있을 만큼 내년도에 아주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히 깔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지금 5G 관련 스마트폰이라든가 디바이스들이 활용도가 높을까에 대한 의문을 또 하나 딱 찍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좀 약간 소수 의견이 되고 있는 것도 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예.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잖아요. IT 섹터, 반도체 섹터라는 게 워낙에 또 우리나라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참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 불확실성보다는 이제 확실한 어떤 실적의 흐름 그걸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전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뭐라고 막 얘기 나오면 일단은 좀 부담스러워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 네. 확실하게 좀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좀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하면 끝도 없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맛있는 마켓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시간들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